12월 11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10일 코로나19 인천 확진자가 25명 늘었고 부평구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평구에선 공무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청사가 폐쇄됐습니다. 또 중증 환자 치료 여유 병상은 단 하나만 남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천 등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학원업계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독서실 등과 달리 학원만 문을 닫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수도권 학원업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천시가 군사시설을 건립해 기부하면 국방부가 그에 상응하는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인천 군부대 재배치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시가 부평구 옛 61사단 부지에 시설을 설립해 기부하면 국방부는 제3보급단 부지를 양여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전수검사 계획을 밝히자 여주시가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로 선제적 전수검사를 시행한다면 감염 확산 방지는 물론 경제 회복도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개 공공기관이 총 133명을 뽑는 통합채용시험에 6,510명이 응시했습니다. 이 중 킨텍스의 경쟁률은 무려 387.3:1을 기록했습니다. 남양주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사과는커녕 불법 체포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어서 파문이 확산할 전망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